오늘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흥분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여덟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약 8주간을 그 하나하나의 목적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헷갈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에 첫 번째 함께 나누실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2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바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여덟 가지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토록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여섯 가지나 또 다른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 이유인 바로 창세기 2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조금 형태가 다른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모습,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을 2절에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까지 창조되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의 유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 1절과 2절 사이에 보통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이후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고,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천사의 3분의 1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때 출현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매우 좋다,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신 그러한 피조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여섯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느님의 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람을 직접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인간 그 첫 번째 남자에게 그 코로부터 들이마시우자마자 그가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피조세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어떤 모양들,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신체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모양은 likeness라고 하는데 이 likeness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캐릭터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본떠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은 영적인 측면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도 그대로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의 영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시작과 이게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프레임, 그 시간 프레임 가운데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 역사 가운데 그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현재이시고 지금이시고 현재일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타임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으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타임머신을 개발한 사람이 현재에 살아있다면 그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래로 갔다면 미래를 살고 있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시간에 연결되어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마치 우리가 지금 일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쫓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제도 사셨고 오늘도 사셨고 앞으로 오실 날도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창조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대로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것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뭐 증언하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쫓아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의 이미지대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우리들의 용모를 거울에 비춰보면서 좌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아 나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아 나는 못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결코 돌이키는 말씀이 아닌 그 말씀으로 보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선포하신 이 나의 정체를, 나의 모습을 누가 함부로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메스터피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런 노래 잘 부르죠.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 뭐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속으로만 믿지 말고요,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크게.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지으심을 입은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미니언을 주셨어요. 정복하는 자, 가장 위에 선 자,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거죠.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의 비밀, 그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increase in numbers, 숫자로서 팽창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우리 인간 종족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 아직 땅이 우리 인간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해니 뭐니 이건 다 죄로 인해서, 뭐 이거 환경 파괴니 이런 건 다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리더 모임할 때도 얘기했는데 결혼하시면 힘닿는 데까지 낳으세요. 낳으세요. 아멘 하세요. 낳으세요.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둘로 끝냈지만 여러분들은 힘닿는 데까지 낳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힘닿는 데까지 낳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들을 지으시고 에덴동산 가운데 놓으시고 자 에덴동산에서 마음대로 놀아, 마음대로 다스려, 경작해, 그 에덴동산만 가득 채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꾀어서 설득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의 3분의 2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3분의 1과 사탄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바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걸작품들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이 땅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이 땅을 정복하는 단순히 에덴 동산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는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러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개체가 되어 그러한 주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들을 다스리시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또 그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생산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원래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와 같은 죄 없는 상태의 아담과 이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탄생시켜서 이 땅을 가득 메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손들을 많이 많이 번창해서 번창케 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뭐 결혼시켜주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요구하세요.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프로크리에이션 그 자손들을 생산하려면 결혼해야 되는데요.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짝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다 가져라.
하지만 한 가지만 너희들 주의를 해라. 그것이 뭐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너희들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로봇 같은 인간들을 창조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인간들로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그 뱀으로 가장하여 들어오죠. 그리고 꿰입니다. 그 유혹할 때 그 던진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그 여자는 아담과 이브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미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으로 인간들을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쫓겨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계속 두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생명나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죄로 타락한 그 상태에서 계속 남아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계획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걷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을 원하셨지 그 타락한 상태에서 그 죄된 몸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천사들을 두어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사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유리방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세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에녹이라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피조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그 프로토타입 내가 원래 창조하고자 했던 내가 원래대로 복주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살아있는 그 샘플을 하나님께서 놓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어느 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십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바로 이러한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띠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은 다 죄를 져요. 그리고 노아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십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약 20 밀리언 막 2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구원받죠? 노아의 8식구.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도 잘 압니다. 또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대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정말 에녹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삶을 산, 정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원래대로 의도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삶,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그 남자, 그 사람이 실패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이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하세요. 18절에 한번 봅시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미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종족으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삶,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족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원래의 의도대로 살아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새사람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는데, 새로운 species, 새로운 종족, 새로운 race, 새로운 인종, 그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빈틈없는 그러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다 뒤틀어 놓았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그리고 원래대로 전환되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종족이 탄생되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실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시도하신 일이 있는데,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새로운 종족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셨어요. 교회 종족,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Church Race, 교회 세대, 교회 인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전 옛사람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 사람을 짓기 위함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새로운 종족을 창출하기 위하심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스피시스, 새 사람. 또한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으로부터, 원수된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에 또 나와요. 4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오중사역들이 풀어질 때 소위 말하는 온전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모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한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15절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최종 목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목표는 에녹도 아니에요. 노아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최종 목표는,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십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유기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로운 종족이 하나님의 모습을 입어갈 수 있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부흥케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풀어진 그 보좌, 그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그 예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생물이 나오죠. 한 면에는 송아지의 얼굴, 하나는 또 독수리, 하나는 사자, 하나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물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송아지,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희생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였어요. 흠없는 송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꿈을, 육신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주 당연하게 기쁘게 희생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 독수리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꼭 목사님에게 와서, 전도사님에게 와서, 집사님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계시적인 영역을 풀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주님,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사자. 사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위,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나는 것이나 기는 것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자의 권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떠났던 동물들이 돌아와요. 죽었던 식물들이 살아나요. 자연세계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창조시부터 우리 인간과 이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부터 취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 땅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다른 행성으로 들어가서 어떤 저런 3차원적인, 4차원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공중 가운데 이 땅으로 내려올 거라고 했어요. 물론 지구가 같은 이러한 상태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고 독사굴에 손을 넣었고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 함께 뒹굴며 뛰노는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런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실패자의 삶인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그런 끝자락에 여러분들 놓여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바로 그때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 끝에 가서 죽어야 돼요.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질 수 없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데드엔드 끝에 가서 이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자들을 나는 실패자, 나는 패배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인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자의 권위를 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였어요. 돌아다녔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희생의 기름 부으심, 그 계시의 기름 부으심, 다스림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곧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60억의 사람 땅에 가득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기름 부으심과 권위와 계시들을 가지고 이 땅 끝까지 우리가 밟는 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프로크리에이션 되는, 다시 생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그 지체들을 왜 허락해 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는 분신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분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인 것처럼 이 자녀들은 나의 분신이에요. 우리의 분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여정대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새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뜻이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지만 여러분들 때가 되면 꼭 결혼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낳으세요. 다섯도 좋고 여섯도 좋습니다. 뭐 과외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돈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나는 최근에 깨달았어요. 내가 속았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탄생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와, another potential. 또 다른 나의 분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삼키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현재 자행되고 있는 그 낙태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미리 막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교묘해요. 프로초이스, 프로라이프. 미국에서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여성들이 스스로가 불편하다고 아이들을 낙태시킵니다. 여러분들, 독일군이 유태인을 600만 원 학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생명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속고 있었던 그런 분야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 서야 되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희생의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족으로 탄생되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